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켜봤습니다. 아까 쌤이 라이브 하길래 컴퓨터로 하는 법 검색해 보니까 카메라가 필요하더라고요. 빠르게 포기하고 아이패드로 한번 켜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알아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카메라도 필요하고 뭐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다들 뭐 하셨습니까? 추석인데. 맛있는 것 좀 드셨습니까? 벌써 연휴가 끝이 났네요. 끝이 났네요, 연휴가. 이번 연휴가 총 며칠이었죠? 이번 연휴가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월, 화, 수, 5일이었구나. 5일이었는데 한 4일 동안은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햇빛도 안 보고. 답답해서 나와봤습니다. 아, 뒤에 갈색 게시판 뭐예요, 이거? 요거 게시판이에요, 말 그대로. 뭐, 악보도 이렇게 핀으로 꽂고, 뭐, 하려고 샀죠.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예뻐가지고 샀고요. 디오의 앨범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시냐고요? 굉장히 좋았죠. 항상 어딘가 앨범에 참여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네, 모노트리 티셔츠 입었습니다. 모노트리 형들도 제가 사랑하니까 입었습니다. 동그란 게 뭐예요? 밑에 동그란 게 뭔데?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안 봤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남들 다 보고, 남들 다 듣고, 그런 거 괜히 보기 싫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보려고 아껴놓습니다. 말투 킹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왜 나는 누가 범인이고 누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스포를 이미 당했습니다. 아, DP도 안 봤습니다. DP도 난리였죠? 그러면 보다? 안 본다. 남들 다 안 볼 때, 그때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곧 기타 입시를 와서 재즈 블루스 엄청 연습하는데 선생님께서 재즈 연주해주시면 자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도 재즈 스탠다드 재즈는 안 됩니다. 재즈 쪽은 우리 보남이 형한테 물어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보남이 형이나 준현이
준피나 이쪽으로 물어보시면 빠르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스탠다드 재즈는 그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야합실에서 올더 띵스 유아 했잖아요. 올더 띵스 유아를 하자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나의 바닥을 바닥을 드러내는 그날이 왔구나. 왜냐면요, 그 제가 그 뭐죠? 그게 선그 코드가 흐르는 그런 진행 있죠. 코드가 흐르는 진행에 굉장히 약합니다. 차라리 그 아예 진행이 예측 불가능한 코드에 이렇게 코드들이 접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진행은 차라리 편한데, 이렇게 계속 한 키로 흐르다가 한 키로 계속 뭐 이렇게 6도 뭐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키가 변조되고 또 바뀌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창피하고 좀 충격받아가지고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페스 선생님이 커피하면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 관리 비법은요, 잠을 많이 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 커피 뭐 마시고 있냐고요? 커피 그냥 동네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게그 조페스 선생님이 연주하셨던 All the Things You Are를 우리 민경님도 민경 회원님도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 피부 제일 좋으신 분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도 킹 받네요. 참 멋있습니다. 월드 테니스와. 여기까지 땄습니다. 3분의 1 정도 땄네요. 그 토핑 후기 이제 그 토핑, 우리 요플레 토핑 참 맛있죠. 요플레 토핑 광고가 들어왔다고 회사에서 말씀해 주시고, 희열 형님이랑
진아랑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의외였습니다. 이게 어떤 조합일까?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재밌었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희열 형님이 진짜 프로다 라고 느낀 게 다양한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와 현장의 분위기를 또 압도해 나가시는, 즐겁게 해 나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모습을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우리 또 대표님의 어떤 그런 솔선 수범의 모습을 보니까 또 많은 공부를 또 하게 됐고, 망치 진짜 무거웠습니다. 망치 참 무거웠고, 진짜 나무로 만든 망치여가지고 굉장히 무거웠고요. 그리고 토핑 광고를 찍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비건 요플레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광고를 찍고서 아차 싶어서 요플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의 어떤 신념은 자본주의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요플레 맛있게 먹어야 된다. 내가 모델로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플레 토핑 해보자. 모델로서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요플레를 먹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채식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건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잔머리를 굴린다고 하죠. 그걸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마트에서 살수 있는 비건 과자, 비건 과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비건 과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살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비건 라면, 그리고 각종 비건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인스턴트들. 그래서 그런 것들, 비건 과자가 근데 또 별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말이죠, 포테토 칩 오리지널이라던가, 뭐 프링글스라던가, 뭐 통크, 뭐 꼬칼 콘 오리지널, 이런 것들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게 애초에 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포테토 칩을 앉아서 두 봉을 까고, 그 다음날은 이제 포테토 칩 물리잖아요. 그래서 꼬칼콘으로 해서 끼니를 때우고, 그래서 아침에 과자 먹었으니까 점심에는 비건 라면을 먹고, 이게 비건을 하다 보니까 팜유를 대량 섭취하게 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본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안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식은 비건인데, 자꾸 그 비건에 해당되는 과자만, 인스턴트만 섭취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조금씩 타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인스턴트 쪽으로 빠졌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닭은 먹어야겠다. 닭은. 그래서 닭은 먹어볼까 아니라 먹었죠.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뭐 비건은 애초에 시작했던 게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그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 이게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이었구나. 이 고기로만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게 편견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게 꼭 채식을 하면은 막 단백질이 없고 뭐 살이 빠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잘만 먹으면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시작을 했는데 뭐 아무튼 이게 또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해왔으니까 건강하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된 거고요. 그래도 아직은 그 빨간 육류들, 그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물성 지방의 어떤 동물성 지방이 나의 혈관에 미치는 어떤 악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느꼈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 이런 걸 예방을 하려고 이게 있고 뭐 거의 육식파였던 제가 그래도 어떤 그런 조금의 건강을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로 그냥 받아들이면 또 괜찮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다음에 금연 근황 어떻게 되나요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 또 다시 뭐 다시 또 도전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각종 어떤 그런 변명을 하자면 각종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그 맛의 위험성 그리고 뭐야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시스피라시도 봐주세요. 시스피라시 봤습니다. 봤는데 아 약간 뭐랄까 저의 생각, 저의 눈에는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이게 그래 그럴듯하다가도 뭔가 이게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인데 그 제작자의 의도가 뭔지 너무 알겠는데 너무 극단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느낌이었는데 더 게임 체인저스는 뭔가 저를 설득하기에 완벽했던 주제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준현아 안녕. 그렇습니다. 담배는 시작을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담배 끊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수우파 보세요. 수우파. 아까도 제가 그 라방 초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난리죠. 그럼 뭐다? 안 본다. 남들 다 보고 남들 다 듣는 거는 괜히 그때 보기 싫은 어떤 그런 이상한 청개구리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TV를 잘안 봐요. TV를 잘안 봅니다. TV를 잘안 보고 TV는 거의 유튜브를 좀 크게 시청하는 용도로만 봅니다.
담배보다 적재형 끊기가 더 어렵던데요. 고맙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뭐 난리더만요. 난리인데 저는 분명히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왜 이렇게들 스포를 하는 거야? 제가 추석 시즌, 추석 연휴 동안 우리 멤버들이랑 스타 몇 판 했거든요. 스타 몇 판 하면 대기실 화면이 있어요. 화면이 있는데 거기는 내가 보고 싶은 우리 밴드 멤버들이랑만 대화를 나는 보고 싶지 다른 사람들 대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스포를 너무 해. 안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봤어요 이미 나는. 왜 어떤 심리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또 별다른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고 스타가 요즘도 있어요. 스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타는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즘 최고 관심사가 뭐예요? 최고 관심사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우주의 평화, 세계의 평화.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하셨나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오늘 그 이제 보드 세팅을 새로 이제 하려고 우리 밴드 원석이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분 뵙고 이제 제 이펙터들을 싹 드리고 좀 상의도 좀 하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말쯤이면은 저희 새로운 보드가 세팅이 될것 같은 어떤 그런, 잠깐 나갔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집에 소파에서 한참 누워 있다가 작업실로 왔습니다. 뒤에 나무 블럭은 이거 디퓨저라고 한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디퓨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뒤에서 이렇게 난반사 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맞고 괜찮았나요? 예, 괜찮았습니다. 뭐, 그 주사 맞은 거기만 살짝 멍든 것 같은 그런 느낌, 멍이 들진 않았는데, 엉덩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뭐, 몸 아픈 것도 전혀 없었고, 뭐, 몸살 기운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아, 천장에도 디퓨저가 있습니다. 제 머리 바로 위에 디퓨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1차입니다, 1차. 1차 맞았습니다. MBTI 인티비입니다. 백신 화이자 맞았습니다. 화이자 맞았고, 잘 자라 내 사람아 어땠어요? 잘 자라 내 사람아 좋았습니다. 뭔가 그냥 편하게 뭐 그거는 막 엄청 막 고민이 필요한 어떤 그런 작업이 아니었어서 굉장히 또 우리 영케이 씨가 또 맞는 곡을 맞는 사람한테 맡긴 것 같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입원한 분도 계시구나.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꿈, 음원 낼 생각 없으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언젠가는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걸 받길래 낯설시죠? 저는 유튜브 제 거는 다 저거 뭐라 그래야 돼? 관심 없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유튜브에 제 얼굴 뜨면은 아, 너무 막 그렇습니다. 아, 오늘 말투 약간 오늘 컨셉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늘 다른 컨셉. 늘 다른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 집에 주로 계시면 돈은 언제 벌어요? 크크. 그렇게 말입니다. 돈. 뭐 그래도 열심히 또 바쁠 땐 바쁘고요. 이 프리랜서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프리랜서의 삶이란 바쁠 땐 바쁘고 쉴 때는 한없이 쉬고 또 그런 어떤 그 저작자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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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땐 열심히 하고 쉴 땐 좀 쉬고 늘 일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거의 한 10년가량은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좀 쉴 때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체력의 한계에 한계를 도달하지 않았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연금까지는 아니고요 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잠깐 어떤 그런 그 다지는 기간 다지는 기간 다지는 기간 쉰다기보다 이제 다지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는 게 또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닌 게 계속 걱정거리를 안고 어떻게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와중에 이렇게 약간 뭐 바닥도 한번 치고 뭐 기분이 좋았다가 뭐 아팠다가 하는 거죠 뭐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요즘 운동하시나요? 운동 약간 맥이 좀 빠졌어요. 약간 맥이 빠져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이제 숨쉬기 운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말 되게 많이 했는데 say something 제 말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립 정보요? 립이요? 립, 뭐, 제 입술입니다. 이거 발랐습니다, 이거. 포포 크림. Are you home? 하는데 I'm at my studio. 유재석 님이 돌리신 한우 받으셨습니까? 아, 저는 그 육식 요즘에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하셨고 할줄 아는 언어 뭔가요? 거의 연계국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테나 신사옥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안테나 신사옥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효리님 사인 CD 아버지 드렸습니다. 아, 쌍수한 것 같다고요? 쌍수했습니다. 야합실 캐논 100만 뷰 넘은 거 아십니까? 저는 유튜브에 제 얼굴이 뜨면은 바로 관심 없음 해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100만 뷰가 넘었다는 거 알고는 있고요. 저기 형님 안녕하세요. 쌍수 뻥이고요. 뻥입니다. 가짜 뉴스 한번 퍼뜨려 봤습니다. 아, 요즘 최애 채널 침착맨님 채널 자주 봅니다. 침착맨님 채널 재밌어서 자주 봅니다. 형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어요? 뵙고 싶습니다. 제가 턱만 좀 깎았습니다. 침착맨님 유튜브 보고 있으면 잠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안 오는 날 이렇게 틀어놓으면 굉장히 잠이 잘 옵니다. 잠이 잘 오고.
재밌고 또 뭐 운전할 때 그냥 틀어놓기에도 좋고 심심하지 않은 느낌? 재밌습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그 레이저 제모는 좀 했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좀 했고 좀 했고요. 참 말씀을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독 받고 아주 열혈 시청자 모드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들 자꾸 하시는데 어제 질문이 다 떨어졌나 봐요. 제일 어려운 노래. 노래는 다 어렵습니다. 노래는 다 어렵고 뭐랄까 그렇습니다. 베넨젤리스 무슨 맛이 제일 맛있어요? 베넨젤리스 요즘에 안 먹은 지 좀 돼가지고 맛 이름을 좀 까먹었습니다. 맛 이름을 좀 까먹고 기억나는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그 트리플 캐러멜 청크. 트리플 캐러멜 청크 맞나? 트리플 청크 캐러멜인가? 청크 캐러멜 트리플? 청크 트리플 캐러멜. 아무튼 그거 맛있습니다. 트리플 캐러멜 청크군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브이로그 말씀하시는데 브이로그는 좀 아이고 형님. 아, 다 시키셨군요. 근데 베넨젤리스는 정말 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죠. 맛있는데 이게 저의 성격상 너무 한번 꽂히면 너무 먹어가지고 이게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잠시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참 좋습니다. 아, 메모리 라이브 존버 하십니까? 메모리 라이브 알겠습니다. 의견 반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반영하도록 하고요. 요즘 소확행이 무엇인가요? 소확행 요즘에 저거 최근에 추석 연휴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 침착맨님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깔아서 좀 해봤습니다. 우리 AI들, 안드로이드 휴먼들이 그 인권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담은 게임. 제가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제가 막 직접 즐기고 막 이런 거잘 못하고 이렇게 막 조준 에이밍 막 이런 거잘 못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즐기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게 또 내가 선택한 방향대로 또 다른 엔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재밌게 즐겼고 네. 아, 또 제일이 형님이 오징어 게임 또 음악 감독하셨군요. 제일이 형님은 제일이 형 진짜 최고죠. 네. 안 봅니다. TV 안 봐요. TV 안 봅니다. TV를 안 보고 그 유튜브 크게 보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죄송하게도 브이로그가 제 삶이 그렇게 막 재밌고 막 그렇지 않아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네. 아마 재미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고, 피곤해 보여 나왔죠? 야, 이쯤 되면 나올 때가 됐죠. 피곤해 보여 왜안 나오나 했어요. 피곤해 보인다는 분은 아마 이제 저를 안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 그제 눈이 이 사람 피곤해 보이는 그런 눈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처져 있어가지고 네 전혀 저는 피곤하지 않고 아주 쌩쌩한 시간인데. 오늘은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 네. 감사합니다. 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눈입니다. 드디어, 오늘 첫 피곤해 보이네요. 1 피곤해 보이네요. 나왔습니다. 이제는 야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 도대체 왜 나한테 피곤하다고 할까? 그만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아 오늘은 3피곤밖에 안 들었네. 뭐 오늘은 웬일로 피곤하단 말이 없지? 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면 좀 서운해지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분이 이게 이제 또 웬만한 어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제가 저 친구가 피곤한 게 아니라 눈이 원래 저렇지 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제 저분은 솔직하신 거죠.
솔직하신 거예요. 아, 걱정을 하시는 거죠, 저를. 아, 저 친구 많이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보이세요. 하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쌩쌩해서 일단 작업실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심하고 쌩쌩하면 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곤할 때는 여기 이제 눈 밑에 여기 이게 좀 까매지더라고요. 피곤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라방을 켠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많이 좀 쌩쌩하다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뭐 작업을 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아까 그샘 라방 보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작업실에서 라방하다는 게 라방을 하는 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집에서 보다가 급 왔습니다. 그래서 뭐 라방을 뭐 아니 뭐 작업을 하려고 온게 아니라 오늘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특별히 또 제가 또 웬만하면은 또 저러고 뭐야 야간 작업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매일마다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빈도를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해야 보시는 분들도 좀덜 피곤해 하시고 또 재미도 느끼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딱히 뭐 이렇게 라방을 해도 맨날 불렀던 노래 또 부르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뭐또 오랜만에 또 키면은 또 그만큼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 아닌 조절을 좀 아이고 왜 이래 이거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게 한 번씩 또 이렇게 키면은 또 그게 또, 응? 또 소중하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어떤 그런 뭐 얘기할 거리들도 좀 생긴 채로 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또 야작실이라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왜냐면 라방에서 했단 말 야작실에서 또 하고 뭐 이러면은 또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끔씩 또 이렇게 켜서 또 편하게 얘기도 한 번씩 하고 또 하면 또 그러면 좋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한 뒤로 네 조절 아닌 조절 조절이라고까지는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꿈 작업 얘기 좀 해드려요? 어떻게 해드려요? 원해요? 원하십니까? 에이, 안 할래, 이거. 어떻게 해드려요? 에이, 안 할래. 원해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한번 켜보죠 뭐. 뭐 어떻게 해드려요? 꿈 작업 얘기? 일단은 첫 시작은 뭐였냐면 그 얘기를 제일 하고 싶었어요. 그 김광석 선생님의 서른즈음회를 어렸을 때 아빠 차에서 듣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항상 시골에서 뭐 어디 아빠 차 타고 어디 갔다 올 때 뭐 늘 항상 아빠 차에서 항상 김광석 노래 아니면 비틀즈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자란 나는 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 약간 차에서 이렇게 뒷좌석에서 이렇게 살살 졸면서 노래를 들었던 어떤 그런 또 그 서른즈음에가 갖고 있는 그 낭만이 있잖아요. 그 언젠가 야작실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때의 서른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일단 제일 컸고 나의 서른은 서른 이미 지나갔지만 이 노래처럼의 어떤 그런 막 큰 의미를 담고 지나가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른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꿈이 언젠가부터 나는 꿈을 꾸고 있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도 꿈을 꾸는가? 나의 꿈은 뭐지? 그래서 그것도 담고 싶었고 정말 내 가사를 봐야겠다. 그게 가장 두 개의 가장 큰 키포인트였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나는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뭐 아직도 막 그렇게 막 많은 나이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닌 그냥 이 정도의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생각해는 내 자신은 아직도 되게 철없고 소년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담고 싶었고 뭐 그래요. 그래서리 이 신디사이저의 아이고 보시면 이렇게 신디사이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네. 아이씨 아 USB P14 그냥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진행을 제일 먼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우씨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컴퓨터 소리가 들리나? 얹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베이스랑 일렉 기타를 똑같이 더빙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베이스만 들으면 근데 이거를 일렉 기타를 똑같이 더블링을 양쪽에다가 그거를 드럼이랑 다 같이 들으면 킥 패턴에 맞춰서 피아노도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신디사이저를 몇 개를 더 추가했어요 사비에 기타, 피아노, 신디사이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기타는 더블링 된 게 좀 많긴 한데 이 정도 있고 아 그리고 그 사비 넘어가기 전에 이 코드가 있잖아요. 요거는 추가로 이제 이거는 편집으로 만든 건데 제가 리얼타임으로 연주가 안 돼서
듣겠습니다. 뭐 말할 것이 없네. 이번은 하나씩 코드를 하나씩 쳐가지고 만들었고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솔로가 있죠. 이거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원래 녹음돼 있는 원 소스는 되게 드라이하고 옥타브만 걸려 있어요. 이거 와미 걸어가지고 옥타브만 만들어서 저음으로 추가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믹스를 하니까 좀 심심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딜레이랑 뭐 컴프레서도 걸고 모듈레이션도 좀 추가해서 좀 넓게 만들었죠. 블랙키인가요? 네, 블랙키로 했습니다. 이 곡은 그냥 전부 다 블랙키로 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이렇게 편곡이 돼 있고 뭐 나중에 뭐 음원에 실리는 거는 좀 더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가사도 바뀔 수 있고 네 뭐 더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꿈을 안고 잠에 드는 거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는 걸 매일매일이 그대와 같은 색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네.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사운드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좀 비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딱히 별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꿈은 끝! 그렇습니다. 이렇게 꿈 작업 얘기도 살짝 들려드리고 아 하는 거 그게 가이드 녹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비렇게 만드는 뭐지? 꿈을 안고 잠에 드는 거 그보다 떠난 걸 매일 하늘이 오늘과 같은 색이면 나는 더 변할 것이 없네 하면서 가이드 부르면서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왜 가사 쓸 때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가이드로 녹음돼 있던 게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 이건 살려야겠다 싶어서 살려서 새로 녹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곧 야작실이 시작을 하네요. 이제 라방은 대충 접어야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따가 야작실에서 뵙고 네. 야작실에서 뵙는 걸로 하고 저는 뭐 작업실에서 좀 놀던가 뭐 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야작실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좋은 밤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